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네. 3대0의 경기력, 경기 결과 다 잡거든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서울랜드 개막전에서 네, 처음 이기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다 노리고 있겠죠. 예. 다만 이제 그 라인을 전반 초반보다 조금 더 내려갔어요. 조금 더 내려간 느낌. 장동근 네. 라고 이카르 스카르 감독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런 면에서 지금 교체가 된 걸로 보이고 선택이. 괜찮았어요. 자, 반칙 아닙니다. 장동 태클 오른쪽 내 안으로 바로 붙여놓는데요. 서울에는 보면 전방에 공을 빨리 넣어자. 이건 돌아가겠네요. 잠깐 얘기를 했지만 결국 저런 움직임을 정말 잘 줬는데 이거 잘 봤어요. 중앙으로 김민규에게 주고 네지는 못했습니다. 어려운 문제였어요. 네. 시도를 했다는 건 김민규 대주수 장소 부드럽게 받으면서 다시 또 김민규에게 빠른 너무 아쉬운 실점이 될 것 같아요.